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서 저희들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의 생명이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저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주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첫 번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첫 언약은 범위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하시고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뭔가 하면은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이 뭔가 하면은 그 위에 말씀하실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러 오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런데 이제 그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지난번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위에서 이 뜻을 쫓아 그랬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언약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행해서 율법을 행해서 내가 선을 행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것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도 이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율법으로 우리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은 이 믿는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부분에 속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내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내게 오고, 내게 온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여기에 뭐 우리가 의문을 붙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내가 뭘 함으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내가 잘 못하면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또 되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거 지난번에 말씀했죠. 율법을 지키는 일.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언제나 항상 지키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일로서는, 내가 뭘 해서 하는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이 소사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 행위에 의존한다면 잃어버릴 수 있죠. 뭐 당연히 잃어버리겠죠. 그러나 우리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랬으므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죠. 이 우리에게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이 믿음의 법이지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된다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흠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흠이 있다 그랬는데, 믿음의 법으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구약신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 번 우리가 했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과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 육체로 폐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렸어. 이제 도말하고 죄하여 버렸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 것이고 영원히 온전케 하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제 다 이루어지니까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죄하여 버렸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문제는 다시금 잃다가 뭐 하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으시고 앞으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앞으로 계속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여기 지금 이 자유라는 그 자유하는 자, 그러니까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우리는 실질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한 몸으로 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 따라난 것은 종이라. 근데 그 육체를 다스리는 것은 신의 산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약, 첫 언약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자유하게 하는 여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얻었죠. 그러니까 그 계통에 따라서 나온 언약을 따라서 나온 사람이 자유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은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은 폐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후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는 하나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난 후손들, 자손들이 후사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약으로 난 자는 이삭. 그래서 여기 우리의 믿음에 속한 자들은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육체를 따라난 자와 약속을 따라난 자를 택해서 육체를 따라난 것은 육체를 갖다는 것은 첫 언약, 그 다음에 약속을 따라서는 이게 새 언약.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후사가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보면 하나님 자녀들은 자유한 거란 말씀이죠. 언약으로 만나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율법과 믿음의 법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육체로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와 있지만은 육체를 따라난 자들은 첫 언약의 삶에 속한 자들로서 그것으로는 후손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하나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서는 믿음의 후손들은 이제 약속을 받은 대로 앞으로 후사가 되고
그 후사가 된다는 말씀은 이제 계화는 상관없이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고 모든 생계가 죄에서 해방이 될 때에 피조물도 지금은 저주 아래 있지만은 그때는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녀에 이르는 것 그것이 이제 피조물조차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더 다른 세상 피조물도 그러할진데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이르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을 앞으로는 이 율법과 믿음의 법에 대해서 혼돈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게 지금 새 언약과 율법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는 결코 없는 것이고 결국 정죄하고 죽이는 일밖에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인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어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어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 여기 어문은 the letter, the written code of the law.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못 지키면 죽는 것. 그래서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은 성령의 법은 앞으로 이제 성령의 법을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잘 못 누리고 사는 거죠. 주의 영이 있으면 내 안에 주의 영이 있으면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율법의 속박이나 죄에 대한 속박을 받으면서 구속된 상태에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고 괴롭고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으로 우리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이게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참 쉼을 누린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 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자유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자유함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 가느냐.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방패. 우리가 이 방패가, 방패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라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극히 큰 상급, 상급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극히 큰 상급이,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없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것은 예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자신을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잘 받아 누리며 감당을 해야 하는가 다음에 성경 가운데 좀 살펴보고 계속해서 또 앞으로 성령의 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도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속박 가운데에 늘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헤어나지 못한 그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아버지 잃지 아니하고 계속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이 시간 중보 기도 모임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가시면서 저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시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위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간구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혼탁해 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아버지 하나님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두시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을 따라서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에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저희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울 자들도 보내주시고 함께 수고할 자들도 보내주시고 후원할 자들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전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 복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난 후에 계속해서 기도할 테인데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